심리적 리듬이 거꾸로 진행돼요. 24시간 늘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 긴장 상태를 해소해주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안정된 공간, 또 소음이 덜 그 유지되는 곳, 또 적절하게 빛이 차단되는 곳. 멀쩡한 집을 놔두고 종일 침대 밑 컴컴한 구석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 녀석. 하지만 달래가 숨어 들어간 침대 밑 역시 안정적인 공간은 아니라는데 삼면이 뚫려 있어 사람들의 움직임이 그대로 보이고 시끄러운 소음에도 노출돼 있어 어수선한 공간이라는 것. 이런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녀석. 일상에서 안정감을 되찾아야 마음 편히 밖으로도 나올 수 있을 터.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달래가 두려워하는 사랑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공간을 분리해주는 한편 달래가 낮 시간에도 편히 쉴 수 있도록 아늑한 굴 모양의 새 집도 마련해 주었다. 새 집이 도착하자 금세 반응을 보이는 녀석. 순식간에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굴을 닮은 집이 녀석도 꽤 마음에 드는 모양인데 사방이 막혀있는 자신만의 공간 속에서 모처럼 편안해 보이는 달래. 그리고 또 하나. 라콘들은 천성적으로 물을 좋아하는 만큼 큰 풀장을 만들어주었다. 이곳에서 마음껏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아니라 다를까 물을 보자 손을 담가 보더니 아예 풍덩 들어가 수영까지. 모처럼 활발한 모습이 정말 신나 보인다. 너무 신기해요. 전혀 그랬던 모습이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환경이 좀 바뀌다 보니까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들면 때리는 형태이거나 다른 동물도 내려치는 각도이기 때문에 피합니다. 그런데 손을 밑으로 내면 대개는 손을 핥거나 냄새를 맡게 돼요. 그래서 집에서 야생동물을 키울 때 특히 항상 낮은 자세로 손을 깔아주고. 또 하나 지적된 문제는 바로 식구들의 태도. 나온다, 이리로다, 온다, 이리로다. 은연 중에 해왔던 손짓들이 달래에게는 그건 위협적으로 보였을 거란 얘긴데 일러준 방식대로 손바닥을 아래로 갖다 대자 오, 정말 손을 핥기까지? 손짓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신기하게도 경계를 풀고 반응을 보여주는 녀석. 사람들의 스킨십까지 즐기는 모습이 정말 확실히 달라졌다. 앞으로 외톨이로 안 지내고 좀 가족들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희망이 보이세요? 예, 보이네요. 기대가 되고요. 종일 사람들을 경계하며 구석으로 숨으려고만 했던 라쿤 달래. 그 이유는 극도의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마음을 열어가는 녀석. 이젠 예전처럼 활발한 모습 기대해도 되겠죠? 매일 밤 12시가 지나면 수상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사건. 밤에만 오고 꼭 사람 없으면 나타났다가 흔적을 남기고 가는 거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 흔적만 남기고 사라진다. 지두세번에 나타났다가 왜냐면 진짜 바람과 사라지니까. 밤마다 어디선가 나타나는 의문의 그림자.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 뒤쫓아가 보지만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져버린다. 미스터리의 주인공, 과연 그 정체는? 서울에 위치한 한 고깃집. 이곳에 매일 밤 의문의 손님이 다녀간다는데.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시죠. 요새 며칠째 소리소문으로 나타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곳으로 안내하는 제보자. 밤만 되면 나타났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다는 것. 15일 이상 됐어요. 20일에서 15일 정도 됐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와가지고 이렇게 쓰레기를 다 뒤져놓고 먹을 찾잖아요. 어김없이 남겨져 있는 흔적.